형님 우리 밀 좀 자랐어요. 어? 밀이 자랐다고? 밀. 이제 수확할 수 있을 듯? 어디에 재배를 했... 오! 수집된다. 아 뭐야 밀 귀여워! 이게 밀이야? 으야. 에픽게임즈의 신작 레고 포트나이트로 루크로가 맞붙는다. 마인크래프트 고수 맙동상과의 대결을 위해 필동부는 미리 연습을 해보기로 하는데, 오늘은 레고 포트나이트 광고를 찍기 전에 예행연습하러 가지고 와봤고요. 한번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 누구야? 나온다. 어? 다 아요? 같이 됐는데? 다 같이 됐네. 아니요? 이제 때리면 돼? 야! 서로 못 때리나 봐요. 사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 곰돌이 있어요. 곰돌이. 뭐야? 콩팀 리더와 대화하기. 모닥불이 있으면 따뜻하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모닥불 어떻게 만들어? 건설이 왼쪽 아래 Q로 있고, 모닥불 나무 3개 필요. 해석해시네. 이거 주워 드셔도 돼요. 아 그렇구나. 자, 나무를 다 얻었고 모닥불을 생성. 아 너무 귀여워. 모닥불도 다 레고야. 봐봐. 아, 되게 잘 만들었다. 건설 카테고리의 건설 메뉴에서 소박한 판잣집을 건설해봐요. 소박한 판잣집. 전혀 소박하지 않은데. 나무를 13개. 야 근데 이거 포트나이트가 전혀 아니네. 완전 다른 게임인데 진짜. 자 이제 나무 소대를. 어떻게 세우는 거야? 다른 애들도 같이 만들 수 있구나. 짜잔! 완성! 아 뭐야 집도 귀여워. 아 뭐야? 굶주리고 있습니다. 나 굶어 죽어요. 나 이거 보석 반지 있어. 이거 빨아먹으면 돼? 네네. 개꿀맛. 아니 개꿀맛. delicious. 우와 야 도끼. 장비는 어떻게 만들어? 여기다 제작 벤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작 벤치. 그렇군요. 화강암과 나무. 곡괭이도 따로 있고. 횃불을 여기서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은 도끼와 곡괭이를 하나씩 만들고 횃불 3개. 해골이다. 해골. 아 해골도 귀여워. 뼈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뭐해? 맵을 볼까? 맵이 엄청 넓네. 선생님 그 마을을 상징하는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마을? 건설 쪽 보면은 마을 광장이 있어요. 마을 광장. 주변 지역에 마을을 세웁니다. 이게 뭔데? 그걸 만들어야 이제 여기가 우리 마을로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영역이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좀 더 괜찮은 곳으로 가자. 여기는 좀 별로야. 죽이라고요? 살릴까요? 그래 이거 회수하자. 부샤! 주먹으로. 아 주먹으로? 내구도가 아까워서 그런 거야? 주먹이 더 세요. 주먹이 더 세네? 왜지? 우리 헐크였어요. 잊지 말자. 우리는 레고다. 여기 아마 연기 나는 거 보면 누가 있을 거예요. 있다. 와. 들어가자. 여기 약탈? 저희 마을 하자. 약탈 공부. 레이테어. 여기 이제 우리 마을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보강을 해 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광장을 여기에다 가야지. 짜잔. 레임의 마을. 마을 업그레이드 보기. 마을 주민들이 체력 부적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탐험가가 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마을에 주민이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사장님 위에 보시면 마을 업그레이드 있거든요. 냠냠. 거기에서 지금 나무랑 화강암 있으시니까 업그레이드 한번 하시죠.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봐야지. 훨씬 모자라네. 판자랑 화강암이 필요하군. 누가 오신다. 누가 왔어. 주민이야? 당신 마을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침대가 없으면 여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침대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같은데 어떻게 깔지? 이렇게. 얜 누구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자고 있냐? 안 일어나? 아, 일 좀 해요 빨리. 천장이 없잖아요. 천장이 지금 귀 다 막고 있잖아요 지금. Later. 나 근데 침대가 나 배고파. 농부 아저씨 어딨어? 여기. 전 지금은 일이 없어요. 뭐든 돕고 싶어요. 자원직업.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는데 나무를 가공해주세요. 근처에 있는 자원을 수집해주세요. 나무를 가공해달라고 해볼까? 배고파요. 냥냥. 우리 집 근처에 이상한 거 있는데요. 돌골렘 같은 거 있는데요. 아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어디? 돌골렘이 근처에 있는 양이랑 늑대 다 죽이고 있어요. 우와 돌골렘 짱 멋있게 생겼다. 아 근데 진짜 세 보인다. 쟨 건드리지 말자. 도와서 딴자. 어? 어! 어! 잠깐만요! 저런, 난 도망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 조심해는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아 벤치 업그레이드. 네네네.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구나. 그걸 해야지 더 많은 도구를 만들 수가 있어. 오케이. 오 예스 베베. 벤치 업그레이드. 와. 뭐야? 왜 안 바로 안 돼? 어 됐다. 와. 예. 고급 곡괭이. 어? 어 뭔 소리지? 아니 아 정말 회장님 저거. 뭐. 뭐야 저거 뭐야 무지개 저게 뭐야? 가자 야 뛰어 가자 뛰어. 여기 회장님 사다리 어이 금방 만드네. 아, 뭐가 밑에 잔뜩 떨어졌는데요. 이거 뭐 위에서 뭐 터트렸어요? 위에서 터진 거 같은데요? 오 사라진다. 안돼 사라진다. 안돼 나 빨리 봐야 돼. 아! 사라졌는데? 다 어디 갔어? 아! 대신 제가 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쳐드릴게요. 필요 없어. 뭐야? 여기 야 뭐야 춤추고 있어. 사장님 왜 여기 동굴 있음. 바로 앞에 동굴 있네. 가보자. 이거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어? 입장이 가능해요. 들어가 볼까요? 오 나도 갈래. 이거 캘 수 있나? 안 캐지는데? 이거 고급 곡괭이로 캘 수 있어요. 아 그래? 일반 곡괭이로는 안 캐지네. 사장님 이게 뼈로 만든 곡괭이거든요. 오 이게 있으면은 이걸 캘 수가 있습니다. 어 뭐를? 이거 이거요? 나무 점프! 오! 점프 말고 위를 보고 그렇지. 오 됐다. 매듭뿌리를 얻을 수 있어요. 매듭뿌리? 이게 고급 나무입니다. 고급 나무 이제 그거를 캐고 다니시면 됩니다. A few inches later. 도끼 곧 부러져. 일단 캘 수 있는 건 대충 다 캔 거 같은데 이제 슬슬 돌아갈까? 근데 출구가 어디야? 안녕하세요. 번개 친다. 어 번개 조심. 번개 친다고? 어? 안돼. 가자 갑시다. 이거 한 명씩 나갈 수 있어요. 그러네 동시에 안 눌리네. 아 나도 나가 계속. 튕기죠. 우와 튕겨 나다. 조심하세요 번개. 우와 뭐야. 우와 번개 조심. 어 사장님 앞에 보급. 앞에 보급! 보급? 보급? 어 뭐야! 보급. 포트나이트야 이거? 아 맞다 이거 포트나이트지? 네 포트나이트입니다. 널 죽일 거야. 아! 나 죽었어! 아! 사장님 죽었어! 죽었다고? 아 뒤에서 굴러와가지고 아이씨. 응? 그래픽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해질녘 보세요. 그림자 표현이 되게 괜찮네. 형님 우리 밀 좀 자랐어요. 밀이 자랐다고? 밀. 이제 수확할 수 있을 듯? 어디에 재배를 했... 오! 수집된다. 아 뭐야 밀 귀여워! 이게 밀이야? 이게 모든 그래픽이 다 레고였으면 기이했을 텐데 적당히 우리한테 가까운 아이템들만 레고화 돼있고 주변 배경은 또 그냥 자연 그대로여서 전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 집에서 대리석이 좀 네. 있거든요? 그걸 부적 만들어서 한번 껴보실래요? 부적? 아 그 체력 부적? 그러면 뭐 체력이 한 칸 늘어나나? 정확히 부적 나도 만들어볼래. 사장님 먼저 해. 장유유서 해. 장유유서하니 기분이 나쁜걸? 분명히 나 배려해주는 거 맞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 체력 부적 제작. 장비를 어떻게 장착. 오 됐다. 오 방어도가 생겼네? 아니 풀씨 좀 나와봐.
어? 아, 소리구나. 풀시라 그래서 난 줄 알았네. 깜짝이야. 영락 없이 사장님 부른 거였는데? 어? 얘들아, 우리 어차피 이제 곧 꺼야 되는데 골렘 도전? 골렘 도전? 어? 어, 야, 이동 속도 봐. 어, 야! 아니, 소가! 소가 개박살이 났는데? 사장님이 박살 나는 거 볼게요. 엉덩이. 와, 야, 피가! 안 땄는데요? 산 던져요, 비켜요. 네. 산 날아갑니다. 아, 잠깐만요. 아이, 까비. 예측샷 해야 되네, 이거. 안 돼! 아, 폭탄. 아까워. 무서워요. 거의 폭탄 있어, 조심! 우와! 아니! 아니! 폭탄! 지금이야, 공격! 해야지, 공격! 폭탄. 오, 오, 나 회피했어. 와, 야, 피가 네 칸 반이 날라갔어. 나 부적 없었으면 죽었다. 어, 죽었다. 죽었는데? 어? 재밌네. 레이드 뛰는 것 같아서. 우와, 쓰레기야! 어? 오, 죽였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오, 잡았어, 잡았어. 근데 뭐가 없는데? 뭐가 나온 거야? 브루트 비늘. 꼴랑 이거 하나야? 그 비늘도 어디 쓰겠다 그러면. 다음 패크에 그 비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제 브루트도 잡아가 봤겠다. 여기까지만 하자. 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인첸트에서 진행을 하는 레고 포트나이트 크루 매치. 승리 조건이 뭐냐면 마을 광장을 만들어서 10레벨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드에서 굉장히 강력한 몬스터인 브루트를 잡으면은 상금이 20만원씩 누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력한 몬스터를 잡으면서 동시에 파밍을 빠르게 해가지고 마을을 계속 레벨업을 해서 10레벨 달성하면 상금을 저희가 모조리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금은 우리의 것이다! 자, 까봅시다. 일단 우리의 전략은 사막 주변의 마을을 짓는 거예요. 사막을 찾아야 합니다. 어, 사막 저기 있다. 윤팽지 쪽으로 모여. 저기 높은 거 있거든요. 나 저기 있다. 그러네. 야, 빨리 발견했다. 좋다, 좋다. 여기를 마을로 삼기로 했군요. 네, 가까워요. 저기 사막이랑. 좋습니다. 저도 도끼를 만들어 봅시다. 아, 나무 줘! 나무 내놔, 나무. 여기. 화내지 마시고요. 밥동산 벌써 2레벨이라고요? 네? 아,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10레벨 누가 먼저 찍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마을 광장입니다. 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레벨을 10을 달성하면 돼요. 이제 네, 이 설계도가 계속 빨리. 아니, 사장님이 지금 얘기하잖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나서! 벌써 2레벨이요. 뒤! 죽여줘요. 아니, 처맞고 있는데 꿋꿋이 파밍하고 있어. 업그레이드합니다. 근데 대리석이랑 매드 뿌리가 진짜 많이 필요하긴 해. 어, 맞아요. 이제 그거 진짜 많이 필요해요. 얘들아, 이게 대결이기도 한데요. 이거 광고라는 걸 잊지 마요. 아, 너무 재밌다. 어, 그거 좋아. 그런 어필 좋아. 어, 게임의 장점이 보이면은 바로 설명해 줍시다. 이게 게임이 잘한 게 사실 마인크래프트나 그런 거는 디자인을 다른 데서 봐서 만들어야 되는데 프리셋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 맞아, 맞아. 뭘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럴듯하게 나온다고. 그리고 제가 원래 3D 멀미가 있는데 이 게임은 별로 멀미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나도 멀미 안 나네. 그거 참 중요하구만. 맙동부 벌써 5렙이라고요? 저희도 5렙이에요. 저희도 5렙이에요. 번개 로또 맞는 느낌이라고? 아니, 생각보다 번개 맞기 쉬워요. 좋아할 거야. 어, 맞기만 하면 죽거든. 어? 왜? 네, 거미. 어머머머. 어머. 아니, 왜 안 움직여? 거미인가? 어, 나 안 움직여져. 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몬스터 데미지도 안 들어. 운영자님! 아니, 잠깐만. 서버 연결이 끊긴 건가? 이거 재접해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재접속해야 하는데요? 아니, 어, 오케이. 저쪽은 멀쩡하대. 안 돼! 아~ 여기가 어디야? 어? 원래 있던 곳 아니야? 아, 원래 있던 자리다. 나. 어? 잠깐만. 그대로 아닌데요? 어? 어? 그대로 아니야. 세이브 타이밍이 이상해. 어? 그러네. 약간 롤백 돼 있네? 싫어요! 망했나!
내 대리석터 어디 갔어? 야 이거 캔 거 다 초기화 됐다. 나 어디 갔는지 까먹었어요. 나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우리는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도끼라 없지. 여기 오잖아요 여러분. 일단 오케이. 해요 할 수 있는 거 해요. 자 위로의 댄스. 뚬치 뚬치. 아니야 춤출 시간 없어 빨리 해. 아 네네네네. 사장님 저기 팀 48분에 시작한대요. 아 오케이. 아 그 이래놓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잘한 거야. 지면은 남탓. 지면 남탓. 우린 핑계라도 될 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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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보자. 이걸 밖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다 좋아할 거야. 들었던 멘트 같은데 이상하다. 얼른 이걸 계속 집에 가야겠어. 혹시 뼈 있는 사람 있어요? 나 뼈 28개 있어. 어 빨리 오세요 사장님. 아 나 쉬 마려운데 참아야겠지? 너무 마려운데 참고 있어요 사장님. 조금씩 싸면서 말리세요. 으악. A few moments later. 상대방 두 마리 잡았다고? 와 상대 왜 이렇게 빨라? 잡았다. 됐어. 아, 와 브루트 세 마리 잡았다고? 대단한데. 쟤네 왜 이렇게 잘해? 상대 9레벨이요? 와 어떻게 그렇게 빠르냐 진짜? 역시 고인물은. 어, 와 상대 그루트 왜 이렇게 잡아? 네 번째요? 사장님 상대 10레벨 때요. 벌써? 어? 에이... 야. 너네 10레벨 벌써 안녕하세요. 달성했다며. 아 안 튕겼어 이겼는데. 근데 진짜 안 챙겼으면 몰랐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출동부도 상금이 있다. 맞아. 네, 아 우리 지면은 뭐 한 푼도 못 얻는 건 줄 알았는데 저희도 마을 업그레이드 한 만큼 정산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열심히 한 출동부들에게 전액 잘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케빈 형, 플레임님 진짜 멋있다 형. 진짜 멋있다. 와, 메인데 방금 저희도 저는 안 가지고라고 하려 그랬는데 저도 가질게요. 다음에 또 우리 같이 초대형 합방 한번 하죠. 좋아요. 오늘 재밌게 플레이한 레고 포트나이트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이야.